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 나이 투자 시간에 했던 특징 종목군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자, 추천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한국경제TV에 마찬가지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위메이드, 오늘 위메이드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가 일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요. 그두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이슈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텔레칩스 오늘 급등 양상 나오면서 신고가 발업까지 갔는데 추천주였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자 기아 그리고 링크제네시스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위메이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위메이드의 업비트는 이제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자, 위믹스가 상장된다는 소식. 위믹스는 이제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토큰, 이제 가상화폐입니다. 상장 소식의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거를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20만 원 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문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일단은 그 정도로 저는 사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고가 권역에서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세력의 먹이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상세하게 기술적 분석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단백질 제조업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 이제 mRNA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노바백스가 지금 연기가 두번 됐나요? 세번 됐나요? 연기가 두번 또는 세번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양측의 소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여기다 한번 같이 보고. 자, 세 번째 텔레칩스인데, 오늘 텔레칩스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2022년도에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2022년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 뽑는다면 텔레칩스다 했는데, 다행히 또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M&A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M&A 기업이 텔레칩스가 있고 해외에서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자 기아가 모처럼 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양상이고, 자, 신차 효과에 따라서 이제 강세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해외 유튜버가 이제 기아와 현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BMW, 아우디에 대한 전기차를 비교 분석을 했던 곳에서도 기아가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런 외국 유튜버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로 이제 대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링크 제네시스 AI 솔루션 및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 가 됨에 따라서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 링크 제네시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선 이제 위메이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인데요. 오늘 이 장중의 흐름 자체를 보면 장중에 얼마입니까? 12만 8천 원까지 약15% 정도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 8%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만 2천 원대 매직 가격대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꾸준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위메이드였어요. 근데 이게 24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로 20만원 이상의 또 추천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제가 그걸 볼 때, 아, 고가 권역에서는 매매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일관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인데, 자,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것은 체결량입니다. 체결량. 오늘 위메이드가 410만 주가 거래가 됐다면 410만 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했고 410만 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매수일과 매도일이 만났을 때 하나의 거래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자,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래량이 나왔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죠. 이 거래량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일까 매도에 대한 거래량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 그럼 지금의 이 거래량이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외국인이라면 또는 기관이라면 우리가 위믹스에 대한 가상화폐가 오르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 임직원이었다면 과연 어디서 샀을까?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여기가 될 것인가? 여기가 될 것인가? 과연 1번과 2번 중에 어디서 샀을 것인가? 저는 때려주고도 2번에는 안 샀다 보거든요.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싸게 사 비싸게 파는 거지 절대로 비싸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20만 이상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위메이드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이 위메이드와 사귈 수 없어요. 동경의 대상인 거고요. 그렇게 연예인이 될 수 있는 동네의 멋진 남자 또는 이쁜 여자와 결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연예인이 된 잘난 사람이 나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팬으로서, 아, 얘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멋졌는데 요즘 더 멋져, 그렇게 응원해주면 치열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붙으면서 업비트에 대해서 이제 위믹스 상장된다. 자,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하지만 그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자, 여기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에 대한 파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자, 한번 21선 이탈되고 복구시켰고 다시 21선 이탈되고 복구시켰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21선 부분 자체는 상당한 저항 구간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는 한 번만에 돌파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16만원 전후에 대한 반등일 거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옆으로 행보 내지 일부 조정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16만 5천원 부근이다. 지금은. 그럼 언제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대선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P2E에 대한 부분 그리고 NFT에 대한 부분이 확장성을 가질 것을 보고 종목을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기대감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기 않아서는 현실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한 번 더 이 노바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에 올해죠.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일전에 우리가 이 32만원, 22만원, 23만원대 여기에서 방송에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한번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시도했다가 자, 그 자리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지금 20%, 10%씩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그럼 현재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과매도 구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지금 현재 21만원에서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상단에 있던 자리도 돌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글로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게 밟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28만원, 30만원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21만원 선에서 상단인 27만원, 28만원 선까지 이렇게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들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100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150이 되면 좀 더 과소비를 하게 되죠. 이것도 공돈이 50이 더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샀다면 야 요것도 괜찮은데 아이 뭐 요번에 한번 기분인데 뭐 질러봐 그죠? 요것도 한번 질러봐 괜찮네 필요할 건데 뭐 어차피 필요할 건데 뭐 지금 사나 뭐 똑같지 뭐. 자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투자 여력이 늘었다.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는 요것도 사보고 저것도 좀 괜찮아 보여. 요것도 사보고 팍 백화점이나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본인의 포트를 엄청나게 늘려요. 자,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줄이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도 유동성을 줄이고 국내도 유동성을 줄여요. 요번 주에 또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했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 100에 대한 투자 여력이 지금은 이제 50으로 줄어든 자 그러면 150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근데 50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축 정책을 쓰죠. 야 고민해 봤어? 그걸 꼭 사야 돼? 안 그래 돈 없는데 그걸 꼭 사야 되는 거야? 자 그걸 주식으로 대입해 보자고. 이 종목 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왜?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확실해?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2022년도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봤을 때 그러면 사람들, 대중들은 확실한 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거고 자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 시장이 5년 올랐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커질 거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는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텔레칩스가 올해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반도체 생산한다면 올해 양산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저렴하지 않을까. 거기에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하는데 국내에 따져보니까 텔레칩스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신 여기에서부터는 시세를 오늘 뽑아냈고 일부 재료도 노출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자리가 21,500원 자리, 저는 단기 고점을 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릴 겁니다. 작게 그릴 것이냐 또는 이제 크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만이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쉽게 빠지지는 않는 자리가 올라왔다. 오히려 지금 현재 19,500원, 19,4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이 된다. 앞에서 음봉에 대한 페이크를 썼던 자리거든요. 음봉에 대한 페이크를 썼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뭔가에 대한 페이크 눈속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는 상당한 견고한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 신고가는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자, 그렇게 정리. 자, 그 다음 기아인데요. 기아가 0.3%. 자, 환율이 속도가 좀 붙었어요.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되는데, 옛날에 자동차 기업들은 10원이 환율이 바뀔 때마다 영업이익이 1,500억 바뀐다 했거든요. 그 정도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화 약세 기조는 기아와 현대에도 긍정적인데, 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래차,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자, 옆으로 이제 행보를 꾸준하게 붙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하방에 대한 부분은 드러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로 좀 보기 힘든 것이, 상방이 이런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상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스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자, 요 차트가 어디서 드러나는 차트냐. 우리가 LG이노텍을 보시면, 자, LG이노텍이,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 이렇게 하방을 위로 줬어요. 우리가 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LG이노텍은 다중바닥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삼각 수렴 형태로 빠지면서 주가가 흐르러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 이후에 추세를 돌파하는 겁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중바닥 형태로 흘러내리는 차트는 아니에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지금 현재는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링크 제네시스인데, 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I 솔루션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심을 좀 지켜보자.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이익 실현하고 한 가지 종목 신고가를 갔는데, 뭐 오늘 익절가를 이탈하는 종목도 있었고 약수익에 그친 종목들도 있었어요. 오늘 뭐 모든 걸 다 추천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하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장은 언제 그랬나 해도 또 상승을 할 건데, 그 상승이 나타났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겠느냐. 앞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 저렇게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꼭 한 번씩 저렇게 애를 먹여요. 크게 하락하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군들, 그런 종목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큰 수익을 줍니다. 하지만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전이 끽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시장이 겪을 때마다 느껴요. 아, 내가 다행히 신고가를 안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구나.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어차피 240 거래일 중에서 절반은 빠지고 절반은 오릅니다. 빠지는 시장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지나면 정말 작은 해프닝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나의 계좌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는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